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 대비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KBS 기자가 캄보디아로 이제 휴가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바쁜 일이 있으면 휴가를 못 가니까 한가할 때 이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죠. 그런데 휴가를 갔는데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고 또 쌍둥이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세 명이었었어요. 근데 캄보디아로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엔진이 이렇게 비행기를 뚫고 들어와서 또 뭐가 됐냐면은 날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날개가 떨어져 나가서 균형을 잃어서 이렇게 침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사람 그 비행기가 곤두박질할 때에 엄마는 큰아들을 6살짜리를 안고 있었고 이 아빠는 쌍둥이가 마침 한 아이는 아파서 집에다 놔두고 가고 한 아이만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갈 때에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는데 그 비행기 안으로 뭐가 들어왔냐면은 프로펠러가 이렇게 들어와서 팔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렸어요. 잘려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비행기가 곤두박질하는데 사람이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시체를 꺼내려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꼭 끌어안고 한 자팔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끌어안아서 끄집어냈는데 아빠는 죽고 아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균형을 잃으면 그렇게 곤두박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곤두박쳐서 흙 속에 다리만 보여서 파내고 보니까 아들만 이렇게 너무 사랑,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는 죽어도 아들만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꼭 끌어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누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대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규모 없는 자들에게 전혀 거기서 같이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바울의 일행은 본을 보이고 또 많은 것을 자비량으로 해서 선교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을 보일 때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을 하죠. 재림이 곧 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이고 재림이 올 건데 뭐로 일해? 막 이러면서 일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재림을 오는 건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재림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업에 충실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이 혹시 못된 행실을 해도 그걸 받아주고 형제같이 거나라고 말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권리 주장을 안 하며 대비하는 신앙생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6절에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규모 있는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바울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일행에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형제들은 모두 떠나라는 겁니다. 왜?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에게서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뭐예요? 복음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뭐냐? 바울의 일행은 게으른 생활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일하면서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있었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자비량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을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게으름을 피우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본을 보여주며 주려고 본받게 하려고 자기 자비량으로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데살로니카 교회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모 없이 행하고 질서 없이 행하고 책임 없이 행하는 사람,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다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즘에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권리 주장을 얼마든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 주장을 안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바로 내가 늘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며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권리 주장을 안 하며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지파의 소속인데 헤브론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기 권리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어떻게 하죠? 열두 지파보다 분배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받지만 공로가 제일 크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9세대 중에서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렙이 제일 먼저 분배를 받는데 갈렙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제일 나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산지를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가장 나쁜 땅,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을 하죠. 84세인데도 그 나이가 많은데도 나는 산지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갈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 양보를 했다라는 거.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갈렙과 같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리를 주장 안 하며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행해서 대비하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고 게으른 자에게 대한 책망을 하게 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 우리가 그렇죠. 사람들이 항상 보면 일하기를 싫어하면서 또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공연히 뭐라고 말합니까? 들떠있지 말고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아직 재림은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만드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재림이 곧 가까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림이 곧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일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뭐라고 명하느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왜 재림이 온다고 일하기 싫어하느냐. 아직도 이 재림은 오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온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 재림이 언제 온다라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일을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행해서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서로 먼저 존경해주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동에 항상 힘쓰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늘 우리에게 본을 보며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내가 맡은 일이 있어요. 다 각자가 달라요.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준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가 있어요. 누가는 신약에 보면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할 일은. 그래서 자기가 의사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바울과 어떤 사람이 아플 때 늘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의사의 월급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누가는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의사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누가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부지런히 행해서 대비하는 신앙생활하는 누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 더욱 힘쓰며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불의한 자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편지를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의 말을 또 지목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형제같이 거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호서에 바울의 말은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고 이 말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원수와 같이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형제같이 거하면서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말하고 있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 전에 13장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일하기 싫어한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누가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이 있거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가다가 정말로 귀한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아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 끌어안고 함께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보면 어떤 때는 눈꼴 사나울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질날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나 분명히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구며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더욱 힘쓰며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늘 주님 옆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돌을 돌리고 막 그랬지만 늘 주님 곁에 있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누가가 제일 옆에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늘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많이
쌓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권리 주장을 안 하며 대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행해서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또 선을 행하는데 더욱 힘을 쓰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또 갈렙과 같이 누가와 같이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와 같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준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늘 우리의 앞날을 대비할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늘 부지런히 일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늘 선을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또 각자 맡은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